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엘젠 소리고요. 지금 한 2시가 좀안된 시간인데 장중에 또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일단 엘젠솔 오늘 40만원 도전하기 위한 포지션 명확하게 좀 만들어놨다라고 전날에 코멘트 드렸고, 지금 반도체가 명확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어제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뭐 예상한 대로의 그런 흐름이 그냥 뻔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오전부터 장 초반부터 이미 반도체 쪽은 하방 압력이 계속 나왔죠. 일단 삼전, 하이닉스 둘다 파란불로 시작해서 계속 장중에 하락 움직임을 만들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HPSP, 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뭐 리노공업 대부분 다좀 강한 음봉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오전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이게 코스피랑 뭔 차이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 PBR 종목들이랑 이제 완성형 배터리 업체들, 엘지엔솔, 뭐 SDI, LG화학 이런 쪽이 강세를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정도로 지수를 막다 보니까 지수 방어를 제대로 못 해줬죠. 오후장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가 조금 더 탄력이 좀 생기고 있고요. 뭐 이런 흐름 안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일단 41만원 여기를 진입하는, 여기 경계라인이죠. 이 하단 라인을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꽤나 좀 안정적인 구간까지 진입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뭐이 꼬리가 조금 달려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40만 5천원 위에서만 마무리를 시켜주면은, 이미 그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이 40만원 라인을 갭으로 그냥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2만 원까지도 좀 도전이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졌다.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구간이죠. 제가 지금 시장 어려운 구간 아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 하면은 업종만 잘 따라다니면 된다라고 코멘트 드렸던 것도, 제가 반도체 강세다 얘기하다가 그저께부터 반도체 힘 빠진다 이야기 드렸고, 어제 바로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도 그냥 그대로의 흐름입니다. 이게 업종 사이클이 되게 뻔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낮아요. LG엔솔 뭐 SDI 지금 둘다 40만 원 넘겨놓고 가격 라인 올리는 구간이고, 이미 전날에 양극재들은 좋은 흐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구간 아니고요. 조정이 나올 때 진입을 하거나 혹은 업종 턴이 바뀔 때 이제 그 돈이 들어가는 업종으로만 잘 따라다니면은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간입니다. 전혀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매수 하는 거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관점으로, 어차피 지금은 장중에 지수가 좀 밀려도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면 겁내지 마시고, 특히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업종들은 빠질 때 오히려 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계속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월요일 화요일에 한번 고점 라인을 찍어주고 잠깐 또 조정 구간 거치면서, 그때 반도체 쪽이 그때 되면 이제 반등 타이밍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시장 자금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은 위쪽을 보고 있고, 지금은 업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려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거니까, 반도체랑 일단 2차전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음 기수 시작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 아닙니다. 이럴 때 매매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수익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장 빠질 때 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지수 밀릴 때또 손실이 커지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명절 연휴 때 지출 나간 거 부지런히 또 메꿔야죠. 지금은 열심히 하는 투자자가, 또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돈 벌어가는 시장입니다. 난이도는 똑같아요. 그분들한테나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장에서 그냥 좋은 시장에서 매매하는 거니까 그런 멘탈적인 것만 잘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